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유리를 활용한 결정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유리 스펙부터 먼저 보면 70강 당연히 맷강이고 생명력은 129,000, 마음력은 46,500, 방어력은 23,900입니다. 장비는 방무에 치확을 섞었고요. 피격에 상저 썼고 장신구의 각성 포용에 각성 대랄 요걸 껴봤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치확의 약공에 상저죠. 잠재는 딜뽕의 막기에 약공으로 해봤습니다. 자, 유리를 가지고 오늘 가볼 덱은 마덱인데요. 뒷줄에 레깅네이프 유리, 그리고 앞줄에는 아리엘, 파이, 스파이크로 해봤고요. 패스는 아머, 신화 스킬은 나락입니다.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결투장 시작해보죠. 일단 상대 덱은 매즈 덱이 나왔네요. 미스트 맥강 매즈 덱. 와, 시작하자마자 미스트 한번 잡았고. 자, 유리가 스킬. 메인 딜러가 유리입니다. 그렇죠. 야, 유리 세고. 자, 그리고 이제 선타랑 반격러는 레기네이프인데, 자, 소공 치면서 알리 한번 잡아줬고요. 바로 좀비 즉사. 일단 스파이크를 넣었기 때문에 상태이 상대에게 조금 강하거든요. 와, 근데도 다 걸리네. 반격해주고 유리 한 번 더 스킬. 자, 유리 모든 스킬에 버프 제거 있기 때문에 네, 좀비들을 잘 잡거든요. 그렇지, 알림 바로 잡았고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속공 나가죠. 크리스한테 하면서 네, 이러면 크리스 즉사 못쓰고. 자, 로지가 일단 부활. 자, 일단 나락 쓰고 유리 혼자 다 해야됩니다. 가야지. 그렇지, 아머까지 네, 지지구요. 알린 또 잡았네. 자, 바로 각성 스킬. 자, 근데 상대 부활 결정을 켰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야 되겠네. 좀 까다롭습니다. 이야, 잡아주고. 자, 소공 나가면서 미스트 제거해줬는데 또 부활. 이야, 이거 부활 결정이 네, 좀 까다롭네요. 와, 상대 NT가 들어가는 매즈 헨리가 아니라 특이합니다. 자, 반격 쳐주면서 또 잡아주고요. 크리스도 또 잡았네. 자, 또 부활. 이야, 유리가 스킬 쓰면 버프 제거. 좀비 킬러입니다. 그렇죠. 이야, 유리가 이걸? 이야, 일단 각성대를 빠지지도 않았는데. 좋아요. 금단 체력 깎이면 더 좋죠. 뒤줄 데미지 오릅니다. 자, 레기네이프 반격각 나왔는데 상태상 걸리지도 않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렇지. 자, 레긴 스킬. 유리가 또 쿨타임이 짧네 생각보다. 자, 크리스 잡아줍니다. 소공 나가면서 로지까지도. 로지 면역 있네. 자, 마무리는 유리 각성 스킬 가보죠. 아우, 쓰면서 로지도 마무리해줍니다. 예. 자, 이번 판은 마덱이네요. 레기네이프 프레이야 쓰는 마덱. 자, 시작부터 상대 유리는 녹습니다. 한번 잡았고 유리 스킬, 위스킬. 좋아요. 앞줄 제거 좋습니다. 자, 반격. 물모 한 대 맞고 죽었는데.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방탄 유리 갑니다. 그렇죠. 이야, 안 까져요. 소공 효공 맞아도 안 죽어요. 이야, 씨. 자, 근데 스킬이 네, 파이 스킬. 와, 저걸 버티네. 자, 상대 프레이야 반격인데 좀 무섭습니다. 씨 하고 턴간까지 날아. 자, 진영 변경. 자, 지금 유리 피가 없거든요. 자,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와, 아리엘 죽었고요. 왈, 자, 나락 쓰고 아머 지지고요. 야, 유리 스킬 쓰네. 자, 초 쌓인 상태. 에? 데미지 나와야 돼요. 치야. 오, 흡혈 좋고. 자, 체력 좀 채워줍니다. 자, 이걸 레깅네프 주었거든요. 이거 유리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이번 판. 프리아 잡아주고. 뭐야, 이게 되네. 자, 상대 레깅 스킬. 와, 단단해요 생각보다. 힘들 줄 몰랐는데. 이야, 다 버티고 각성 스킬까지 쿨증.
이야 쭈빼기. 우와 이걸 이겼어요 유리가. 말이 되냐. 흥해. 자 이번 상대 역시 마대. 대부분 마대기네요. 자 레기네이프랑 프레야 쓰는데 상대 좀 단단합니다. 오. 자 유리가 먼저 스킬 성감이죠. 어 막기 뜨면서 상대 버티네. 그렇지. 효과 나가면서 파이어먼 잡았고 상대 게릴더스 딜뽕 상태 빙결. 이야 유리 바로 죽었어요. 뭐야 유리.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지. 각성대랄 빠지고요. 오 바로 스킬 화났네. 이야 센테. 와 뭐야. 오씨 유리 뭐야. 이야 소공이 나오면서 아렐도 잡았고 슈익 통감하고 나라까지 통감. 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유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야 생생해요. 좋은데. 이야 씨. 자 나락 통감 쓰고 암호까지 가야죠. 암호 슈익 하고. 이야 유리 뭐야. 쿨타임마다 스킬 쓰네. 자 이번엔 위스킬 한 번 더 간다. 이야 데미지 씨. 아 근데 체력 변경 유리 되면서 유리 죽었어요. 마지막 부활 상대 위압이네. 레기네이프 죽었습니다 이거. 와 자 유리가 와 이걸 설마 이길 수 있는 상태. 와 이거 뭐야 이거. 자 아직 그래도 안 끝났습니다. 겔리두스 남았죠. 유리 대 겔리두스. 일단은 파이까지 있고 빙결. 자 스파이크가 죽어서 그래도 걸리진 않네요. 와 유리 각성 스킬 있고. 자 나라 꼽고. 이야 이거 이게 되나. 유리 대 겔리두스. 유리 일반 영웅인데. 어, 자, 일단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네. 길리스 각성 스킬. 태굴. 빠! 안 돼. 와, 유리는 버텼는데. 아, 파이 때문에. 연쇄형 나왔죠? 한 번 더 태굴 빠! 안 돼. 유리 죽었어요. 자, 파이 대 길리스 됐고. 야, 이거 어떻게 이기지? 주창. 상대 길리 티봉. 자 스킬이 어필을 네 이제 스킬을 다 써야 되는데 포텐트 치면서. 그렇지. 야 우승기 감소. 이거 뭐야 이게. 자 파이 평성 스킬 쿨초 좋아요. 어 이분들 이거 평타. 요 자 화상 딜 더 주고 이겨야 되는데. 자 화상 딜 들어가나요. 어우 안 들어가고. 자 나락으로 마무리. 이야 이걸 이렇게 이기네. 와 찌익. 자 이번 상대는 어 미스트 덱이네요. 미스트 레기네이프 마대. 자, 역시나 어우 겔리 잡고 시작. 이번에는 레기네이프가 스킬. 자 진영 변경 좋죠. 그렇지. 야 좋아요. 상대 자리가 아 그래도 뒷줄이 좋긴 한데 4명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킬 나가지. 와 이것마저 뒤로 들어오면서 반격각 제대로. 와 미스트 레기네이프 끝났습니다. 판 레긴이 다 했는데. 자 유리가 스킬 통감. 와 유리도 세요. 통 나가주고요. 반피. 와 반피 상 나갔네. 쥐 하고 나락. 자 겔리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락도 있고 아머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킬 하나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버티죠. 반겨. 이야 그냥 반격으로 끝나버리네. 미쳤다리. 흥해. 자 한 번 더 매즈 덱 만나네요. 와 이번 매즈는 겔리두스 있는 매즈. 자 일단 아이린 한번 잡는 거 좋고 유리 바로 스킬. 자 좀비는 아니라서 일단 버프 제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좋죠. 그렇지. 야 크리스 한번 잡아주고. 자 소공 나가면서 오 미스트까지 때려줍니다. 구도 일겨. 자 스파이크 있어서 편안하죠. 때가리 역시 스파이크 편안합니다. 반격 미스트 한번 제거. 미스트 끝났네요. 이야 근데 아리엘이 한번 죽었고 쭉 성감 이후에 나락 좋은데.
자, 레깅레이프가 스킬. 아, 유리가 썼으면은 버프 제거 됐는데, 까비. 자, 그래도 이거 쓰면서 일단 크리스 잡죠. 좋아, 이야. 잘린 상태 이상은, 야, 유리 뭐야, 걸립니다. 자, 그래도 일단 길드스 한번 잡았고, 길드 뒷줄. 아직 몰라요. 상대 매즈긴 한데. 길리가 있는 매즈라 좀 껄끄럽습니다. 금단. 네, 크리. 야, 풀렸어요, 일단. 상태상 또 공격. 알린. 이야, 걸립니다. 자, 그래도 레깅레이프는 안 걸려서 일단 스킬. 각성 스킬까지 가죠. 간다. 죽어. 오우. 자, 로지 잡았고. 상태상 뒤줄 풀리는데요. 네, 유리 한번 죽었고요. 유리 부활, 각성 대랄. 자, 나라 꼽으면 네, 알린 잡을 수 있고요. 유리가 초사연 상태. 가보자, 길리 잡아보자. 치야, 오씨. 자, 부활. 아리엘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속공은 안 나가고요. 길리 마지막 부활인 것 같거든요. 체력 변경 아직 찬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체력 변경 찬스 있죠. 바로 반격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굿굿. 찌익. 자, 이제 막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다른 덱이 안 나오네요. 자, 전부 다 저 덱입니다. 레깅레이프 풀어야 돼. 자, 시작하자마자 평타 치고. 어, 파이어 스킬 죽창. 자, 뒷줄 무효 빼는 건 좋긴 해요. 그렇지, 레깅레이프 무효 다 빼주고. 어, 레굴루스. 자, 기절인데 스파이크 있으니까 네, 안 걸리죠. 편안. 반격을 근데 못 쳤고. 쥐익 하고 나라까지. 아, 파이 연속 스킬 두 번. 네, 최악이죠. 자, 체력 변경까지 됐고. 레깅레이프가 이러면 위험합니다. 오우, 쿨준까지. 자, 이거 스킬도 못 쓰는데 이러면. 자, 파이가 이걸 씨 상대 팀인 것 같죠? 지점 변경. 자, 스킬 언제쯤 쓸 수 있을까? 뒷줄. 이야, 유리 녹습니다. 자, 유리 각성대를 빠졌고. 쭈익 하면서. 네, 상대가 나락 써줘서 스킬 가능하고요. 유리 스킬 각성대를 네, 이후의 스킬이기 때문에 성감 믿어보죠. 자, 안돼요. 아, 키리엘이 막았어요. 자, 소금 나가면서 레길 한번 잡아줬고요. 연세. 와, 이거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이야, 다 녹아요. 와, 유리밖에 안 남았어. 와, 이번 판 이기면 진짜 레전드인데. 가능할지. 자, 나라 꼽고. 자, 유리 아래 스킬까지. 이야, 좋아요. 일단 무기를 방방으로 바꿨거든요. 네, 치약을 빼고 데미지를 좀 보려고 바꿔봤는데. 아, 빙결 걸립니다. 와, 근데 화상 뭐야. 화상 지르고 상대 나락 써주면서 스킬 가능하죠. 이러면 각성 스킬까지. 자, 쿨중이면 우리 또 스킬 써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야, 미쳤어요. 자, 부활. 상대 속공 나가고. 아, 상대가 스킬 쓰네요. 자, 2대1까지 만들었네. 이야, 이거 대단한데. 유리 혼자. 와, 거의 1대4를 하는데. 자, 위스키 쓰면서 키릴도 잡으면 이제 파이랑 1대1입니다. 어? 이야, 이건 뭐야, 이게. 자, 스킬 5초, 2초, 1초. 또 쓸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무려 3개 남은 상태. 화상이 좀 약간 좀 빡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 풀증. 유리랑 파이랑 스킬이 약간 좀 비슷하네. 자, 1대1. 나라 꼽고요. 우유 한 개 남은 상태. 죽창. 아무리 공격해도 유리 안 죽습니다. 빵탄 유리야. 이, 액이야. 예. 자, 피격으로 계속해서 회복.
나라까지 계속해서 회복. 와 이게 아무리 맞아도 안 죽네? 안 뚫려요. 어 화상. 자 근데 화상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화상. 와 화상 데미지 먹었는데 그래도 평타 나가면서 이야 12만 두번 유리가 해냅니다. 방탄 유리아이 애기야. 네 오늘은 각성대라 유리를 가지고 결투장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겔리두스 자리 유리를 넣고 한번 해봤는데 막 겔리두스만큼 엄청 개사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